Aba, lakin dere bi usta na lere rendere bi unya, lere bi usta kala lakin dere bi unya ra bara usta ra rendere tala la rendere bi opa la rendere bi unya lere bi usta ra rendere bi ola na ra ba la rendere bi okunda la bi usha ra ba. Enda la kala lakin dere bi usta ra rendere bi usha ma la rendere bi ola na ma la ba la rendere bi na ma la lakin dere bi usha ra ba. kala lakin dere bi usha aba indi ola bi usta enda na kala kamba kaskin dere ba ba.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신 야후 성령이 메시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로마서 1 0장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들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고 지하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며 이 혀끝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혀끝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 말을 말하게 해 주시며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들딸들에게 아버지 지하 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주시고 듣게 하주시고 깨닫게 하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이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주시옵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시작부터 끝까지 거룩하신 예수와의 피의 뿔로 발라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아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문한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죄를 그 인하여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 예수와를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야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야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 버지라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다.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음이라.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을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비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화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야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화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요.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외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하이시니 그는 하나님을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타나셨으니,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안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어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어 하시는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 자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쓸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가 내, 마, 내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시와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고원을 얻으리니 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시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대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그렇지 아니하다.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니요.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스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사,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노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버지 로마서 8장 9장 10장을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녀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영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까?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귀한 예수와의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며성녀 부어주시고 아버지 지어 명철 허락하 주시며 오직 이협가을주장하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2017년 약한 11월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지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꿈은 그 다음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비전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비전은 어, 그 미전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약한 11월 달이었습니다. 사, 여, 2010, 2017년 약 11월 달, 2011년도 7월 11일날, 저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 사건이고, 아주 개인적인 어, 경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 2017년 7월 10일 날, 저는 어, 정말 기적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정말 5주가 되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 존재를 제 스스로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 아들은 어, 정말 의료사고로 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정말 어, 정말 그 아들을 느끼지도 못하고 저는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대성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아주 힘들었던 어, 때가 있었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은 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긴 이야기고 그 것이 바로 2017년도 7월, 7월 11일날 있었던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지만, 정말, 어, 그 순간, 어, 정말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트라마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그, 그,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가 바로 저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두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아픈 경험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또한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로 합니다. 비전은 2 0 1 9 7년 약한 11월 정도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전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 비전 속에서 저는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었지만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천사들이 모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 몇가지 정말 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2000, 어, 2017년 11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전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시, 시누이, 시누이집 그러니까 어, 시누이집에서 어,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이, 어,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뒷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서랍 속에 서랍을 열었는데, 하얀색 서랍을 열었는데, 그 속에 하얀색, 어, 노트, 공책, 작은 노트, 어, 약간, 한,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작은 하얀색 노트가 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색 노트를 어, 가지고서 이렇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집을 나왔는데, 어, 그 하얀색 노트를 펴보니까, 그 하얀색 노트는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비밀 노트인데, 뭐 제가, 이 뭐, 너무나도 작은 자가 그 창조의 비밀 노트를 본다고 해서 뭘 알겠습니까? 아무튼, 창조의 비밀 노트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나와 보니까 비가 왔는지 바닥이 물이 어, 물이 좀 보여 있고 비가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창조 노트를 하얀색인데 창조 노트를 이렇게 어, 가지고서 받아들고서 어, 왜냐하면 그 서랍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창조 노트를 가지고 그걸 펼쳐보았는데 어떤 기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것이 빽빽하게, 어, 완전히 그, 노, 그, 그 공, 그 노트에 빽빽하게 저의, 어, 비전 다이어리 크기 정도에 그리고 두께 정도의그 하얀색, 어, 그 공책에 꽉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어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조 창조 노트라는, 창,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비밀 노트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 비밀, 어, 비밀적인, 어, 기호와, 그리고, 뭐, 글자,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것을 본다고 해서 제가 알 수도 없고, 아무튼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나왔는데, 어, 비가 왔는지, 바닥이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니까, 기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가. 그런데 기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어린아이와 약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리고 여자, 여자분이 제일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는, 어, 기차의 문은 열려있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차를 타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지만, 어, 저는 그 기차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여자분은 바로 천국의 어, nursery angel 그러니까 보모, 그러니까 천국에서 아기 아기들을 어,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어, 제 아들이 태어나지 못한 제 아들이 천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모 천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따라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자 천사와 그리고 제 아들, 세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리고, 어, 제가 하얀색 노트,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는 노트를 들고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기차를 타고 나니까, 그 기차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쫙 하는데 쭉 이제, 어, 웨스트 방향으로 쫙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양쪽편에, 어, 양쪽편과 그리고 오른쪽편 그 중앙에 이제, 어, 그 통로가 있는데 홀이 있고, 어, 양쪽편과 오른쪽 사람들이 꽉차 있는데 딱 이제 그 어, 기차를 타고 난 다음에, 어,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딱 즉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 기차 속에 타고 있는 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어, 전 세계 천국 소속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얀색 날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천사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고 있는 것을 그날 저는, 어, 그 기차에, 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부모 천사와, 그리고 제 아들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줄을 서서 쭉,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 그꽉찬그 그 기차 속에 꽉차 있는, 뭐,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소속, 이땅 위에서, 전 세계에서, 어, 뭐, 일본이면 일본 전 세계에서, 어,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천사들이구나. 이것을 딱 알고, 전혀 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정보가 그대로 저한테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천사들이구나. 뭐, 이렇게 천사들의 미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천사들의 미팅을, 어, 천사들의 미팅을 하고 있는 것을 세 번, 세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은, 어,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해보았고, 두 번째는, 어, 기차 속에서 경험을 해보고세 번째는, 어, 중앙, 중, 중환자실에서 천사들이 모임이 따로 이렇게, 이렇게, 어, ICU 디파트먼트에서 천사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막 대화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2017년 11월달, 제가 경험했던 영적으로 경험했던 그때가 바로 어, 두 번째로 천사들의 미팅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창조주 야훼성의 메시와 하나님께서 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 그 천사들의 어떤 테이블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홀에 이제, 어, 기차를 타고 쫙 이제 걸어가는데, 딱 들어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어, 모모천사와 제 아들과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데, 쫙 주변을 살펴보니까, 꽉 찬, 기차 속에서 양쪽편, 왼쪽편과 오른쪽편에 꽉찬 사람들이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으로 한그 천사들이 다전 세계에서 온,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천사들이고, 그리고 어, 대표하는 자들이 왔다 와해서 어, 뭔가 아주 중요한 어,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창가에서 이제 창가 쪽의 어, 의자는 보모 천사가 앉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어, 제 아들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차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 이제 너무 노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창조의 비밀에 담겨 있는 노트가 제 손에 담겨 제 손에 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노트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니까 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어알 수도 없는 심볼과 심볼 글자와 그리고 그림과 이런 창조의 비밀들이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 창조의 비밀들이 꽉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그 순간 어, 저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미팅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데, 어, 어, 저 오른쪽 편에 보니까 어떤 일본에서 온 천사장 중에서 한 분이, 뭐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갑자기 그 볼떡이로 서더니, 쉬, 뭐라 그러면 막 이렇게, 이렇게 일본말로, 일본말로 뭐 시무시도 막다 이렇게 볼똥 일어나더니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온 천사님이시고 아주 어 대표하는 천사 장 천사를 아까 그러니까 천사 그러니까 아주 대표하는 천사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보는 순간 그 이제 그 천사들은 기차 속에 있는 천사들은 기차 속에 있는 천사들은 어.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2년에서 3년,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부순다, 이런 어떤, 어, 망가진다, 이, 어, 많이 어~ 그~ 전쟁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어 부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아~ 이제 어, 제가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그 순간, 정보가 저한테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그 천사들의 어, 모임, 전 세계에서 오셨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전 세계에서 오신 천사분들의 모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 저, 어,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부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이제 영적인 모든 정보가 들어왔고, 그런 와중에 창가에는 보모천사분이 앉아 계시고, 왼쪽편에는 제 아들이 앉아 있고, 약 3살 정도 되어 보입니다. 영적인 세상이기, 때,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비전이고 이것을 내가 본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어 지금 현재 그 정보 이런 정보들을 꼭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할까 어떻게 어 기억을 할까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어이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기록을 해야 되는데 뭐 가진 것은 이 창조의 비밀에 담겨있는 노트밖에 없고 열어보니까 어~ 그~ 어떤 공백도 없이 꽉 빽빽하게 창조의 그 어떤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 노트인데 어~ 이것이 이~ 이제 어떤 그~ 공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제 아들이 어 뭔가 자기도 이제 엄마에게 보지도 못했고 뭐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퍼미션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한테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어 영적인 세상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에게 아직까지 이제 영혼이 아직 이 육신에 속해져 있고 인간에게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 허락하신 것 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때 이렇게 저한테 말해줬던 것이 바로 뭐냐면 김치. 김치가 바로 천국의 언어 방언으로 와라라 와라라다라는 것을 저한테 살짝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김치가 바로 와라라라고 한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천국의 언어, 춘수천상의 언어 방언을 할 수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성령님의 언어이고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 아니 하신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의 언어이고, 성령께 제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언어이기 때문에 어, 이 언어를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Um, 이 방언이 방언 방원 천국의 천국의 언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꿈속에서도. 어, 그꿈 속에서 그 사람들과 방언을 할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 방언으로 기도를 해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렇게 막 영, 이렇게 방언으로 어, 같이 이야기를 하고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고, 어, 이것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악한 영들도 사탄도 모르는 천국의 언어,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때 와라라, 와라라가 바로 김치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와라라.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아, 전 세계에서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고 그 비전이 바로 2017년 약 11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팅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제가 많이 울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많이 울었는지 대성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어, 제 아들을 이렇게 한번 볼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 내 아들이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천국에 보모천사와 함께 잘 있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또 얼마나 이제 저의 눈치를 보면서 어,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김치가 바로 와라라라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 기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차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저, 저의 마음이 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저를 위해서 어, 기도를 해준 천사도 있었고 어, 아무튼 저를 보면서 어, 기도해준 천사도 있고 아무튼 그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저그 차에서 내렸는데 이중 꿈입니다. 이중 꿈인데 저는 완전히 이 꿈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이 꿈에서 깨어났는데 다시 또 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꿈이냐면 저는 막 급해가지고 큰 언니가 좀 글을 적을 줄 아니까 좀 빠르게 잘 정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그 경험을 했는데 이중 꿈인데 어, 나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비전인데 어 비전을 보았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다 천사들이 미팅에 참석했다 그리고 기차 안이었다 뭐 이런 것을 막 이제 기억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큰 언니 보고 막 적으라고 막 그랬더니 막큰 언니가 이제 막 어떻게 도와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방에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중 꿈입니다 그 꿈에서 그 기차를 보고 뭐 이러한 것들을 봤는데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이 어 완전히 어 꿈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꿈속의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적으라고, 내가 지금 막,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은 비전인데, 어, 이제 꼭 이걸, 저, 이거 빨리 적어보라고,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나는 말을 하는 것이 빠르니까, 어, 적어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방에서 나왔는데, 천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여자 천사들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들은, 어, 천국 소속이고, 그리고, 어, 하얀색 세마포스를 부셨고, 그리고 하얀색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 여자친, 여자천사분은 바로, 저, 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두 분의 여자천사들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어, 양손을 아주 공손하게, 어, 잡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두, 어, 두,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하얀색 세마포 두분다 하얀색 세마포스를 보셨고 그리고 하얀색 날개를 달고 세분다 하얀색 세마포스를 보셨고 그리고 하얀색 날개를 다셨는데이 분들은 모두 다 천국 소속들입니다. 천국 소속 천사들이고 그리고 한 여자 천사분은 저랑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분의 여자 천사분은 조금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가지런히 두 손을 어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어,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어, 저는 이 여자 천사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것이 저는 비전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던 것이, 어, 이 천사분들의 천사분들과, 그리고 어이 천사분들과 저에게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저어 천사와 그리고 선사들과 저와 같은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가 희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어 태양도 아닌 것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그 천사 천국 천국 천, 천국 소속 천사들은 그림자가 있었고 그리고 저 또한 그림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가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궁금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그음 어, 그 여자 천사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 시스터 이렇게 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 그림자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당신들과 나는 이렇게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짙은 그림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 아주 희미한 그림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천사분이 저와 바로 대화하시는 여자 천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야외 하나님, 야외, 야외 성의 예슈와 하나님은, 음, 완전히 어, 천국 소속의 사람들과 이 땅에서 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완전히 천국 소속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어, 완전히 50:50, 50대 50, 50, 아직까지 100% 천국 소속인지 지옥 소속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지옥 소속이 누군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어,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고. 어음 그때 알게 됐고 어 너무나도 많은 비전을 보아 가지고 아무튼 어 이러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 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비전은 어, 바뀌지 않, 비전은, 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음, 아무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가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와는 이스라엘에서 다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펜트하우스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그런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주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 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와의 증인이 되고 야외 성님 예수와의 이름으로 물로 침례를 주고 어, 천국에 대해서 알리라고 제자들에게 알려 주고 이렇게 천국에서 펜트하우스가다 만들어지면 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구름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와는 예수와의 이름에는 네 개의 이스라엘 언어로 히브리 언어로 네개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창조하다. 구원하, 아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지시, 경험하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예수화를 영접하게 되면, 영접 기도는 바로 너무나도 간단한데, 예수화, 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화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 지금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와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의 죄를 어 죄를. 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와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와 하나님은, 어, 내가 바빠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갈게. 이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께서 즉시 들어오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즉시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 말씀하셨던 것 같이, 5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가 어, 우리가 예수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와 하나님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예수아의 성령님의 영이 우리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아를 영접하고 그 순간 진리의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위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꿈으로, 비전으로 다 올려주시고, 항상 영성 훈련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예수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만을 고합니다. 그래서, 어, 이 생이 끝나면 끝! 이렇게 생각 하는데, 이 생이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천국은 우주밖에 있고, 지옥은 땅 아래 있으며, 그리고, 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많은 어~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죄책감과 어~ 쓴뿌리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욕심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무거워서 거기에 영적인 무게가 있어가지고 땅으로 쭉 꺼진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어,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화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화와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영, 성령께서 직접, 어, 살아있는 우리가 생령으로서, 우리가 정말, 어, 성령인과 영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어~ 결국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원빵으로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85시간) 약2 1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던지 이해가 되지 않던지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던지 되지 않던지 저는 상관이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냥 한번 다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빵빵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에녹서를 어, 꼭 읽어보시라고 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사이에 시기가 시간대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에녹스를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빵빵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던지 이해가 되지 않던지 이해가 되지 않던지간에 다 읽어보지 않는다면 수많은 미혹들이 들어오게 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 영혼과 액체의 정신과 마음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DNA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어떤 미혹이 들어올 때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서 20일 정도면 85시간만 투자하면 어떤 것은 4시간, 어떤 것은 1시간 이렇게 뭐 뭐, 요한계시록다 읽어버리면 1시간 걸리고, 그리고 창세기를 다 읽어보, 읽어버리면 약한 4시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모든 것을 다 읽어보시게 되면, 어떠한 미혹과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꼭 어,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24시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어, 먹지 말고, 맞지 말고, 받지 말고 사탄표가 지금 쫙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고, 먹지 말고, 맞지 말고, 받지 말고 사탄표가 쫙 지금 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고 예슈아카밍 미팅 예슈아카밍 어 밴드 미팅에서 유튜브에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셔야 되고 저 혼자만 항상 이렇게 막 방방 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3장의 말씀, 팔수꾼의 역할에 대한 말씀 아주 겁나게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슈어커밍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지구촌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이 메시지를 받았는지, 들었는지, 읽었는지, 보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혼자서 80억 인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영어로, 한국어로,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뭐, 어, 히브리어, 뭐, 그리고 폴츠기, 어, 그리고 힌디어, 뭐, 그리고 러시아어, 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리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맨슈퍼파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럴스 h m t l AI를 아주 미친 듯이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365일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그리고 다리, 아, 다리 빙글빙글 돌고 있다. 지금 행성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휴대폰을 들어가지고 태양을 직접 찍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어, 이제 아주 곧 어, 행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카메라로 어, 카메라로 하늘을 찍게 되면 행성들을 찍힐 것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 휴대폰을 들어서 태양을 직접 찍어 보게 되면 어, 캠 트레일도 없고. 어, 그리고 맑은 날 미세먼지도 없고 구름도 없는 맑은 날 여러분들은 어 태양 뒤편에서 지금 행성들이 오고 있는 것을 어, 찍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카메라로 하늘을 찍게 되면 찍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TV 스크린 어, 무엇을 보든지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스포츠 아니면 뉴스 아니면 광고 뭘 보든지 카메라맨이 어, 태양을 찍게 될때 자세히 관찰을 못 시라는 것 아주 고성능 카메라가 어, 태양을 찍게 되면 다 찍힙니다. 그 빛이 반사가 되어지고 지금 어, 행성들이 오고 있는데 어, 280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고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행성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며 그 속에 달도 있고 아주 수상한 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비전도 보여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붉은 행성, 초대형 빨간색 행성, 어, 그리고 음, 메탈릭 왕초대형 어, 행성, 그리고 마치 디스크처럼 생겼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점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음, 아주 너무나도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는데. 음, 이제 아주 곧 눈으로 볼 날이 눈으로 그 행성들을 직접 볼수 있는 날이 아주 곧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휴대폰으로 하... 휴대폰으로 태양을 직접 찍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실제가 알 수가 없지만 끝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정말 거룩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예수하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어... 사랑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서 여러분들이 영혼교 육체의 정신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수와께서 아직 고도십니다 그날과 그 시일을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마라나타 하고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받아 아주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샬롬